네, 그럼 질문 여쭤볼게요. 네. 저희 JYJ 해피에너지는 사랑의 부메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 가지 저희가 정말 노력해서 만든 선물들을 이제 팬분들이 이제 듣고 보시고 저희는 거기에서 파워를 받아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 드린다라는 이제 그런 방식의 부메랑 같은 형식이죠.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면 사랑은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의미로 사랑은 부메랑이다 라는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JYJ 나눔은 60세까지. 왜냐면 60 넘어가면 이제 저희도 좀 나눔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쵸, 뭐, 이게 뭐 보험도 아니고. 근데 일단 뭐 JYJ한테는 그 나눔이라는 게 가장 소중한 일들이지 않나 생각하고요. 지금 이제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져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한테 나눔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제 그만큼 힘을 받고 저희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더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동화 형식으로 된 책들이나 아니면 뭐 동화 안에서도 탈무드라는 책 있잖아요.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이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항상 느끼고 실천해야 될 교훈들은 그런 동화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의 좋은 음악들이 많잖아요. 음악 외에도 이제 뭐 자연에서 들리는 그런 정말 자연의 소리들 있죠. 그냥 시끄러운 노이즈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리들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들어보면 뭐 벌레 소리들이나 뭐 대화하는 그런 작은 소리들까지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런 소소한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이 될 것 같아요. 그런 소리 하나하나가. 네. 그 애장품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재중이 형 같은 경우는 재중이 형이 읽었던 이렇게 책들 여기는 사인도 들어가 있고요. 진짜인가 봐. 있잖아. 진짜인데 저거. 그러신다면은 아마 삶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뭔가 뿌듯함도 있고 그런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나누면 정말 돌아오는 거예요. 정말 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하다, 누군가가 기쁘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마 기특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맞는 나눔을 실천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촬영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네, 알겠습니다. 잘 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가 하나만 가져가도 되죠? 네, 저 통통인데요.